33년 차니까 대충 계산하면 아마 나오겠죠. 아니, 근데 처음 데뷔하실 때랑 지금의 뮤지컬 환경은 뭐 전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. 와, 뭐 너무나 달라졌죠. 우선 그 요즘 거 우리가 저 차고 있는 거 와이어리스 있어요. 이렇게 지금 예. 차고 있는 거요. 예. 예. 예전에는 뭐 이만한 크기의 와이어리스도 없었고요. 네. 심지어는 예, 저희 선배님 때는 이런 마이크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요. 이렇게 매고서. 이렇게 매면서 공연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.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하면 이게 이렇게 치면 막 쿵쿵 소리도 나고. 네.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와이어리스였지만 네. 차고 하면은 이제 주인공들만 차고 네. 옆에 있는 그 조연들은 이제 마이크 숫자가 모자르니까 옆에 와서 이렇게 대사하고 네,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. 야, 그 와이어리스 있잖아요. 네. 그 옛날에 차트 버튼 네. 잘못하면은 막 한 점 녹화하고 있는데 그 우리 저희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많이 네네네. 사용했잖아요. 네. 이게 딴 음이 흘러 들어와. 맞아요, 맞아요. 아 107호, 107호 어디 가나. 이게 교통 혼선이 돼서 통신 주고받는 게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야. 야, 그걸 아시네. 아니, 저 실제로 네. 경험을 했어요. 어, 그럼요.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하는데 갑자기 장충동 메탈이 4544 뭐 이런 게 막 흘러 들어와서 예. 네. 네. 주파수니까 이제 맞아 옛날 가지고 사이클이 맞았더라고요. 같이 썼었나 봐요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그 이 주파수를 쓰는데 네. 어쨌든 뭐 그렇게 정말로 열악했던 환경이 지금은 예. 네. 뭐 이제 마이크도 정말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네. 정도고 네. 여기다가 차고 하고 예. 그럼요. 다 전수경 씨는 너무 어려서 그때 일은 모르시는 거죠? 아니죠.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냥 안 끼고 있었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뭐, 예전에는 네. 그 높은 콧날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. 조금 나이가 드시면서 네. 눈이 살짝 처지면서 너무 착해 보이시고 선한 표정을 보이신 거 제가 참 원래는 좀 부드러운 여자예요. 이게 역할을 제가 네. 어렸을 때 너무 키가 크니까 사실 제 두 번째 작품에서 러브스토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맞아요. 역할을 맡았는데 그랬다가 제가 좀 속된 말로 피를 봤어요. 왜냐하면 다른 그 좀 여자 주인공이 조금은 아담해야 사랑스럽고 네. 이렇게 네. 보호해주고 싶은데 제가 너무 크니까 이제 남자들에 비해서도 또 너무 크니까 거기다가 글래머러스한 서구적인 스타일이시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역할을 또 이렇게 좀 여자 이렇게 좀 깡패 이런 역할을 좀 여자를 대변하는 역할 이러다 보니까 인상이 조금 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부드러운 여자예요. 가까이 보니까 기억나는 게 저하고 이제 상대역을 했었는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네. 마리아하고 토니를 했는데 키가 워낙 크시니까 단화를 신킨 거예요.